지난 2일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은 결혼 30년 차 김미자 주부. 차라리 굶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사니 잠도 편안하게 못 자고. 그래서 그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죽고 싶은 막 그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전형적인 화병 증상을 보이는 그녀. 시작은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왜 나는 휴대폰을 못 아? 그 여자 또 누군데? 또 어떤 여잔데? 아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 아 당신 오늘 누가 알아? 아이고 정말 시끄럽고. 여보세요? 어 나야. 오늘 또 봐? 아저씨. 아 그래. 알았어 한 시간 후에? 그래. 이따 보자. 누구야 그 여자? 당신 모르면 누가 알아? 그거 당신 전화기잖아. 저번에 우리 집에 어떤 여자 찾아왔었는데 당신 이름도 알고 있더라고. 그 여자 맞지? 아니 남편이 사업상 아는 사람들 명함도 주면 받고 이런 건 다 아는 거지. 아 그럼 다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아주 이제 대놓고 하겠다 이거지 지금? 어? 나 이래 답답한 여자 만나 정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 왜 어쨌길래 아니 왜 살고 싶냐고. 아니 내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인데 정말 왜 죽자고 야단이야. 아니 제발 좀 죽어라 죽어. 한 달에 20일 이상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작은 일에 불과했다는데요. 아 네, 장모님 죄예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낮에 1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아유 뭘 나 고맙긴. 사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예, 예. 아이 그럼요. 애기 엄마도 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 예예예. 예.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장모님. 아 근데 당신이 어디서 나서 엄마한테 돈을 보냈어? 그 돈 당신 통장에 있던 돈이잖아. 뭐라고? 아 그 돈이 어떤 돈이야 거기다 손을 대. 아니 그 돈을 남한테 줬어? 왜 이렇게 정색하고 야단이야? 당신 엄마한테 돈을 보내드렸잖아. 아 그래야 나는 착한 사이로 생각해 주시고 자기는 딸로 볼 거 아니야. 이 뭐라고? 아 그리고 아니 뭐해? 아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기는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럼 당신이 해줄 거야?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냐고. 응? 정말 이게 눈치도 없어 눈치도 없어. 빨리 죽어야겠다. 무슨 놈 청소를 해 청소를 해. 싸가지 내린다. 아 제발 좀 죽어. 남편이 하는 일일이 내 대꾸하고 간섭하고. 아유 정말. 남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척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아내를 괴롭히는 두 얼굴이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르죠. 딱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가 있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말했던 행동을 같이 이제 막 큰 소리를 이렇게 음성 높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언제 그랬냐고 잡아 뛰어요. 병원에도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의 외도, 도박, 이중인격. 하지만 미자 씨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자 씨. 아이고, 잘한다. 에? 야, 야, 자냐? 아이 남편이 왔는데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어.
어서 일어나. 응? 아, 배고파. 밥 줘. 아, 일탈이야. 일어나서 말 좀 해보라고.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파도 이렇게는 안 해. 어? 네가 있는 돈 없는 돈, 어? 노로 간다고 콱 까먹고 기집들 한다고 콱 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다가 어? 병이 났어. 근데 아, 뭐, 밥을 차려달라고? 네가 인간이니? 뭐야? 아니 이게 그네. 싶었는데 애기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아들이. 30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괴롭힘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아, 저런 사례 저도 좀 봤거든요. 예. 어우, 두 부부가 그렇게 칼 가지고 싸우는 그거.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이웃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싸우고 나는데 며칠 후에는 정답게 다녀요. 아주 싸울 때만 그렇게 무섭게 싸우는 바람에 진짜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 막 네.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례는 네. 35년 동안 한 집에서 둘이 있을 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 그 35년 세월이에요.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그 실사례자가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세상에. 예. 지금 굉장히 좀 힘들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계속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잘하셨다. 이혼한 상태고요. 그럼 거처는 어디서? 쉼터였어요. 근데 지금 이혼 위기가 요번이 처음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35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셨다면 그럼 그때 이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냥 다 참는 거로 푸셨던 거예요? 예.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풀면서 산다고 이제 살았는데 그 병이 아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일 지나서 입양을 보내고 안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주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못 놔두고 오겠더라고요. 아기를. 그래서 이제 살면서 계속 하면서 이 애가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참고 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우리 주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고 애 때문에 좀 참자. 애 때문에 결혼. 지금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요.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지금 쉼터에 가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달. 애가 결혼해서 지금 나갔는데 애가 이 커가는 동안에 애 있을 때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나요? 아니요. 아들 있을 때 난 철저하게 두 사람이 둘이 있어요. 정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요.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들어와요. 3시, 4시쯤에 들어오면은 애가 이제 아들은 저 방에서 지 방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은 이제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저 자고 있으면 침대 옆으로 누워요. 저 귀에다 대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잠결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들으면은 무슨 막 욕을 한 소리가 들리고 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바닥 일어나서 보면은 애 아빠가 이제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누워서 저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안 들리게끔. 네. 그 남편으로부터의 그런 폭언과 폭행. 이것 때문에 지금 살해자분께서는 그 화가 쌓여서 화병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입원도 하고요. 네. 지금은
상담하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어떤 약을 드세요? 신경정신과에서.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불면증이 와버리더라고요. 그 불면증 이외에 다른 증세는 없어요? 뭐 여기 답답하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만의 증세가 있을 텐데요. 약을 드시는. 뭐 화를 잘 낸다거나 뭐 불안하다거나 이런 증상들. 아, 일하고 났는데 되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떻게 피로를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걸음도 잘 못 걸겠고 어떻게 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불안증까지도 있는 거죠. 불안증.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없이 불안하고 숨이 차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렇죠. 터질 것 같아요. 불이 불이 붙은 것 같아요. 화끈거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례자분께서 드신 약은 어떤 종류의 약인가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고? 우울증 치료제 중에서도 좀 강한 약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도 같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네. 수면제는 어때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면제를 드시는 거는 초기에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될 땐 도움이 되지만 네. 장기간 복용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완할 수 있게끔 스스로 이완해서 잠에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약간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처방하는 그런 약들이겠죠. 네, 좀 심할 때 드시는 약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저 병원 다니시면서 조금 완화가 되는 듯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원 다니면서 완화도 있겠지만 이제 남편을 첫째 남편 얼굴을 안 보니까 환병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죠. 예예. 예. 남편 얼굴을 안 보니까는 이 가슴이 이렇게 무슨 벽 같은 게 뭐 막혀 있는 듯하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근데 그게 시원해지. 예. 그게 없어지고 시원해지고 조금 조금씩 옛날에 그 정상을 조금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약을 뭐 이렇게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화병약.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드시던 약은 우울증 치료제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나고 답답하고 그런 걸 이제 화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화병 환자분들 모아서 연구한 결과는 3분의 1 정도는 화병만 있고 3분의 1 정도는 화병하고 우울증이 같이 있고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만 있어요. 그래서 화병하고 우울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화병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나니까 이게 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열이 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울증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서 그게 포기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한 상태, 의욕이 없고 삶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근데 아까 증상을 얘기했더니 두 분이 그냥 공감하면서 계속 끄덕였어요. 이게 같이 와요. 우울증하고 화병이 저는 화병인지는 몰랐어요.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화병의 증세를 느꼈던 거는 정말 이 가슴 왼쪽 가슴에요. 네, 심장 부위. 예, 거기서 뜨끔뜨끔 하면서요. 누가 콕 찔러는 같은 느낌이 뜨끔뜨끔 이래요. 근데 오른쪽은 아니에요. 왜 항상 왼쪽만? 그러고서 여기에요. 뭔가 내 주먹만한 게 뭔가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저 드라마에 보면 막 가슴 치잖아요. 그걸 이제 알겠던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럼 SF영은 뭐 있잖아요. 왜 손이 싹 들어가서 왜 심장 딱 꺼내는 것처럼. 그냥 제 손이 이 심장,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꽉 꺼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치고 막 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죠. 소리 질러죠. 술 먹고 이거죠. 그렇죠. 진짜 이게 다 여자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화병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다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전 병원에 갔었어요. 집에서 그냥 자가적으로 판단하실 때요. 이게 심장적 문제인지 아니면 화병인지 구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도요. 움직이거나 바깥에 나가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화병 쪽에 가깝고요. 뭐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몸을 움직이면 더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심장적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바깥 공기를 쐬면 괜찮다 싶으시면 그건 화병이라고 보시고 화병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자가 진단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집에서 지금 이제 화병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이 증세를 보고 평가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머리 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면증과 피로감이 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저의 증세인데 양 어깨나 이렇게 이 근육통, 근육 뭉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답답함이에요, 가운데.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각자의 그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화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화병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입니다. 증상.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한두 가지씩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요. 어깨 아프고요. 그렇죠? 머리 아프고요. 저도 이 중에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요? 근육도 뭉치죠. 두 분도 화병 있으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답답하죠? 변비 있죠. 근육통, 근육 뭉침, 피로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좀 명확하게 어떤 증세가 화병입니다라고 증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기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 하나 빠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치밀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치밀어오면서 이게 열로 바뀌어요. 욱하는 거, 욱하면서 열이 나는 거죠. 그 증상하고 답답한 증상이 같이 있으면서 그게 한 2주 정도 계속된다. 네. 그리고 대부분 화병 환자분들은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심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있으시면 2주 정도 그 증상이 계속되시면 그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욱하는 된다. 욱하는 게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건 성격이에요? 근데 되면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반복된다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자꾸 쌓이고 그럼 화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어느 계기 이후로 어떤 사건 이후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많이 나고 욱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열난다. 그러면 화병이 시작이 아닌가 한번.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병의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이 뭔지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원인이 뭔지는 아는데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사례 몇 분 있어요. 그 저 주부들인데 내가 화병인 것 같다. 근데 원인이 이거다. 이런 게 있어요. 저 화면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